지금 BC는요, 레코드 브레이킹 스노우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지난주부터 해서 한 2피트?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저께 하루만 해서 거의 10인치 정도, 10인치 정도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메이플 리치에 와 있고요. 저희 가족들끼리 자주 오는 곳입니다. 여름부터 해서. 원옥 레이크라고 하는 곳인데 좀 깊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오늘은 소리가 좀 들리시나? 와, 장난 아니죠? 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BC입니다. 지금 여기가 BC라고 했을 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다른 지역에서 원래 처음에 캐나다 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저는 위니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호수 같은 게 얕은 호수 같은 게 있으면 쉽게 얼죠. 얕은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아이스하키 하고 서로 스케이트 타고 집집마다 스케이트 없는 집은 없습니다. 여기 BC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요. 이렇게 얼음이 얼고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게 다 호수거든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다 얼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막 각기 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랬던 적이 없어요. BC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게 뭔가 더 활기찹니다. 이 눈이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또 추우니까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뉴스에서도 최대한 트래블 자제하라고, 예, 나오긴 했는데, 집 근처는, 예, 이렇게 액티비티 하면서 살아야죠. 무조건 집에만 있으면 힘듭니다. 또 긴 겨울. 가오네미하고 가오니는 저는 항상 그 슬레드를 요즘에 하나 사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눈이 씨 눈이 막 들어가는데 이거 슬레드를 갖고 나서 저기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내려오는 거 좋아하죠? 너무 짧은데. 근데 어저께는 코키틀람의 볼크 마운틴이라는 데 갔었는데 와 거기 집을 다 졌는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슬레드 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탔습니다. 저 조그만 슬레드. 눈이. 전에 산에 갔을 때보다 눈이 많아, 그지? 거의 막 50cm는 되는 것 같아. 가온이는 아직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내년 같은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스케이트를 꼭 사서 데리고 와서 스케이트를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이걸 못 올라가네. 이제 엄마 스케이트 한번 타보지. 신발이 참 좋습니다. 내가 배 타는데 너 가다가 넘어져 100%. 벌써 앞뒤가 바뀌어 있어. 그게 뒤야. 해봐. 뭐 무서워. 이거 뭐 슬롭도 없는데. 자, 이게 액티비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겨울에 나와서 놀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이게 영하 지금 3도 4도거든요. 따뜻한 날씨는 아닌데 나와서 놀면 전혀 춥지 않은 날씨입니다. 근데 원래 캐나다의 모습인데 이게 BC에는 없던 BC는 캐나다가 아닙니다. 그냥 BC예요. 다른 지역의 캐나다와 정말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고 지형을 가지고 있고. 예. 기후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정말 진짜 백인분들밖에 안 계시네. 차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기 조심해. 여기는 잘못 미끄러 좀 떨어져. 옆으로 내려와. 슬라이딩 한다고? 안 돼, 안 돼. 하지 마. 자, 잘 놀다 가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곳입니다. 으아! 결국은, 이게 동글동글 도는 거예요. 타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이걸 좋대요. 아빠가 땡길까? 가나 슬로우 우짜 우짜 네네 오늘 저녁은 두부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우젓는 호박이 집에 있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두부찌개에 딱 맞는 날씨예요. 하얀 게. 이 티몰튼 거기 커피숍 가면 이 모습이 있잖아요. 티몰튼이 이렇게 얼음 강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하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캐나다 모습인데 와 드디어 보네요. 여기 BC에서 그죠? 내년에도 이런 일 있으면 꼭 스케이트를 사겠습니다. 하이. 바이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갈게, 안 갈게. 아유,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절대 안 간다 그럽니다. 네. 한참 놀다가 가겠습니다. 자, 저희 호수 안으로 들어와 봤어요, 가기 전에. 예, 여기 이제 거의
제일 멀리 온 거죠. 어떤 사람 건너갔어요, 저기 지금. 텐트도 쳐놨고, 여기다 보면. 텐트도 쳐놓고 건너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눈을 치우고, 하키도 치고, 그냥 스케이트도 타고, 뭐라고? 아, 이거 가은이가 끌어주는 거야, 엄마를? 예! 예! 가자!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빠가 좀 도와줄게. 자, 하나, 둘, 셋, 가자! 엄마가 무겁긴 하다. 어, 이거가 트랙 같은 거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예, 네, 저 멀리선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와보니까 알겠어요. 오, 이 얼음인데, 이거? 어우. 별로 잘 될 것 같아, 진짜로. 별로 잘 안 돼요. 똑같아요. 이거 스케이트 타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날이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아, 힘들어 죽게 뭐지? 재밌어. 아, 힘들어. 못 끌어, 절대 못 끌어. 되게 힘들다고. 제가 끌어야 된답니다. 이거 잘 갖고 있어요. 잊어먹지 마요. 이게 뭐야? 내가 술록이야? 오, 미끄러. 저기 아까 플렉스가 생긴 것 같은데? 유리에? 아, 저기 얼음에? 몰라? 그러니까. 나가자. 여봐요, 안 된다니까. 안 오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겁부터 냅니다. 어우, 힘들어. 네, 캐나다 20년 만에 침몰 추가. 안 되겠어, 진짜로. 나가자. 야, 씨. 허리 부르지 마. 아, 힘들어. 자, 아, 이렇게 놀다 갑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얼른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 가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집에 가서 두부찌개도 해야 되고. 야, 잘 놀다 갑니다. 가은아, 빠이빠이 한 번만 더. 빠이빠이. 개인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트랙 넣으려면 땅이 150만 불은 합니다. 정말 재밌게 노네요. 와. 재밌네. 아니, 난 못 끌 거야, 얘들이. 내가 끌어줄게. 절대 못 끌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미끄러워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네요. 중간중간에. 가족들끼리 나와서 놀고요. 아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잘한다.